자, 곧바로 남자 오픈부 8강 경기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아잇 울산과 그리고 태양TV의 경기인데요. 자, 우선 태양TV의 두 명의 선수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네. 자, 김정련 선수가 있고 그리고 외국인 선수 커크 선수가 있습니다. 네. 김정련 선수는 저도 이렇게 어릴 때 시절부터 봐왔는데 네. 상당히 안정적인 개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련 선수가 이제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라인을 밟으면서 공격권을 넘겨줬거든요. 네네네. 자, 짧게 내주고 곧바로 올라갑니다. 2점 슛 깔끔합니다. 김정련 선수는 이런 경험이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자, 곧바로 타이트하게 들어갔는데요. 반칙이 선언됩니다. 그리고 커크 선수의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이돌 울산의 공격, 김승현 짧게 내준 뒤에 분하게 김홍기 선수가 짝소리가 났어요. 네. 곧바로 이제 자유투 원샷을 준비합니다. 장면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주영훈 자유투 1구 성공. 자, 1대2. 양 팀의 점수는 한 점 차. 김정련 센터 쪽 네. 던집니다. 네. 깔끔하게 림 통과. 아주 자신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골 밑에서 아이돌선도 네. 빠르게 공격을 펼쳐봤는데요. 더 던집니다. 네. 자, 김정련 볼을 잡기만 하면 그냥 외곽에서 던져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자신감이 지금 넘치고 있는데. 바운드 패스를 시도했는데. 아이돌산이 공격을 다시 이어나갑니다. 아이돌산은 태양TV의 김정련의 외곽을 가장 견제를 또 해야겠는데요. 네. 완벽하게 열어주면서 득점을 올리는 김동우. 김정현 선수가 외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드리블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능력을 네. 가지고 네. 있는 선수죠. 디펜스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운 선수죠. 네. 아이돌산 화이팅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네. 김정련 선수의 반칙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팀 파울 개수가 현재 태양TV가 3개. 네, 좀 시간에 비해서 좀 파울이 많이 많네요. 엔드원까지 가져옵니다. 파울 4개가 됐습니다. 네. 네. 지금 굉장히 잘 이끌어내고 있죠. 추가 자유투를 만들어내는 아이돌산 그리고 동점 기회. 지금 금방 볼을 받겠다는 동작에서 예. 스핀 무브에 의한 백도화 동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패스도 아주 정확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네, 아주 좋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추가 자유투 성공하면서 아이돌산이 이제는 한 점 차로 리드합니다. 이승배 짧게 핸드오프 외곽에서 안쪽 들어가는데요. 스크린 과정에서 반칙 선언됩니다. 네, 테크니컬 파울. 스크린 동작에서 움직였다고 해서 이제 파울을 갖다가 이제 유도를 했는데 네. 오히려 지금 과한 플라핑이 선언됐죠. 플라핑을 선언된 거죠.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거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테크니컬 파울 자유투를 성공하는 김정련. 그리고 공격권까지 가져갑니다. 이 부분은 3-on-3에서는 조금 웬만한 몸에 부딪힘은 네. 지금 파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파울을 유도하는 그렇죠. 것보다는 그렇죠. 자, 본인들의 플레이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요. 김정련이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주면서 자, 2점 플레이를 준비해 놓습니다. 김정련 선수의 플레이 하나하나마다 호응이 굉장히 크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정련 터치를 완성합니다. 2점 플레이. 네, 팬들이 많이 온 것 같네요. 네. 지금. 자, 김승현 가족분들인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승배 흔들면서 안쪽 투입. 굽혔습니다. 자, 골밑 톱샷 성공합니다. 자, 밖으로 빠르게 빠져 나온 이후에 오픈 찬스 던집니다. 네. 리통과 김승현 2점을 넣어줍니다. 7-8 한 점 차. 오, 강한 충돌.
가볍게 한번 빼줬는데요. 안쪽 그리고 반대쪽 들어갑니다. 에이, 아주 좋은 연결에 의해서 예.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패스길을 상당히 잘 바라보고 있는 태양TV인데요. 네, 너무 미리 페인트존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네. 좀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맞춰서 들어왔으면 9패스가 넣을 뻔했습니다. 자, 점수는 7대 9, 두 점 차. 두 팀 모두 득점 페이스가 상당히 빠른데. 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데 불구하고 벌써 네. 네, 10점을 지금 득점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곧바로 빠르게. 자, 라인 안쪽 앞에는 커크 부딪히면서 올라갑니다. 자, 리메 맞고 인앤아웃. 외곽에서 김정년 파고듭니다. 반대쪽 네. 커크. 패스 연결 좋습니다. 자, 속이는 동작이 상당히 간결한데요. 김정년 네. 더블 클러치 실패. 네. 샷클럭 바이올레이션 걸립니다. 약간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도 하나가 네. 약간의 선수들이 이제 플레이하면서 부딪혔을 때 네. 파울 아닌가. 네, 네. 하지만 네. 3대3 농구에서는 또 어느 정도 굉장히 허용을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뭐 심판의 어떤 콜을 갖다 너무 뭐 바라는 듯한 동작은 실제로 이건 뭐 3대3은 5대5보다 더 빨리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어떤 조그만 시간의 잃어버린 동작 때문에 흐름을 또 뺏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울은 뭐 10피스를 올릴 때까지는 본인의 어떤 플레이에 집중을 해서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년 오른손 가볍게 던져봤는데요. 리메 맞고 나온 볼 아이돌산이 리바운드 가져옵니다. 자, 외곽 좌중간 조금 짧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가져온 이후에 반대쪽 골 밑 성공합니다. 주영훈 네. 커크 네. 불발. 아이돌산의 테크니컬 파울이 또 한 번 선언됐습니다. 조금 전 상황은 왜 그런 건지 모르겠네요. 네. 자, 조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히스리 후에 아이틸 파울. 경기를 뛰는 선수 외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정년 자유투 성공합니다. 아, 여기서도 이거... 플라핑이 선언된가요? 네, 플라핑을 선언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아이돌산 선수들도 심판들의 이 플라핑에 대한 지적들 지금 빨리 심판의 네. 어떤 그 성향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플라핑에 대한 지금 네 반칙이... 보시죠. 저것도 뭐 그냥 네. 네. 자, 그러면서 약간 아이돌산은 어려운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흐름 자체는 태양 TV에게 조금 더 다가왔습니다. 미들슛 실패. 터치아웃도 했습니다. 자, 김동우 선수가 뭔가 준비된 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곧바로 좋은 네. 패스. 네. 마무리는 김승현. 네, 지금 슬립 동작에서 아주 매끄러운 득점이 나왔습니다. 완벽한 오픈에서 이승배. 지금 뭐 플라킹 파울 두 개만 뭐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스코어가 뭐 동점 내지는 어떻게 됐을지. 그렇죠. 네. 네. 9대 11, 두 점 차. 그리고 팀 파울의 개수 역시나 네 개로 서로가 같습니다. 이번에는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파울을 유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좀 더 영리하게 플레이를 해야 할 것 같은 아이돌산이고요. 자, 지금 동작에서는 반칙이 선언됐기 때문에 자유투 원샷을 준비합니다. 자, 김동우가 준비를 하고 있고 자, 지금 태양TV의 경기 지연 주의가 들어왔는데요. 자, 경기 지연 부분에 있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진 판정 없이 자유투 원샷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경전이죠. 예. 신경전인데. 자, 김동우 성공. 두 팀의 점수는 다시 한 점 차가 됩니다. 올라갑니다. 2점슛 불발. 공격 리바운드 따내지 못합니다. 자, 1층에 대기 중인 선수들 마스크 반드시 착용 부탁드립니다. 자,
약간 지금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요. 그렇습니다. 뭐 득점이 뭐 실시 없이 나왔는데 네. 잠깐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커크를 상대로 포스트 플레이 그리고 외곽으로 빼주는 과정에서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태양 TV의 공격. 김정년의 손끝에서 출발하고요. 김정년 그리고 바깥쪽 빼줍니다. 그리고 던집니다. 노켓 등공 공격 리바운드. 자, 김홍기가 밖으로 빼줬고 김정년 불발. 자, 수비 리바운드에 성공합니다. 스피드 무브 과정에서 어렵게 볼은 지켜냈는데요. 네. 자, 골밑을 공략하면서 득점 성공. 동점이 됐습니다. 재밌게 흘러갑니다. 예. 네. 자, 김정년 백 동작. 어렵게 패스 연결. 네. 김홍기 소개되면서 오른손 골밑 득점. 네, 좋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더블팀 그리고 결국에 패스기를 일으켰습니다. 오, 지금은 네. 곧바로 반칙 선언. 작전 타임이 요청이 됐고요. 네, 작전 타임. 자, 11대 12 그리고 팀 파울 개수는 5개로 현재 팀 모두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분 34초는 굉장히 시간적으로는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아직 뭐 전혀 뭐 지금 오늘 한쪽으로 왔다가 뭐 누구한테 지금 손을 들어줄 수 없는 네. 뭐 박빙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이돌산의 흐름이 약간은 죽었었는데요. 네. 하지만 선수들의 집중력과 함께 조금씩 가져왔고. 태양 TV에서는 김정년 선수의 메이드가 쉽게 되지 않으면서 약간의 득점이 조금 주춤한 상황. 네, 네. 뭐 지금 태양 TV 같은 경우는 김정년 선수를 필두로 해서 저 1번 선수이죠. 네. 이승배 선수. 이승배 선수까지 압박 수비가 아주 명품인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을 아이돌산이 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자, 한 점차 상황. 경기 다시 진행됩니다. 두 명의 선수가 서로를 껴안습니다. 그리고 던집니다. 네, 김정희 선수 초반에 뭐 잡자마자 예. 뭐 그냥 완전히 뭐 아무 동작 없이 그냥 바로 셔츠 연결 다시 시켰는데. 자, 김승현 뱅크샷 실패. 네. 지금은 샷이 지금 말을 안 듣고 있죠. 네. 네. 저럴 경우에는 뭐 저거 뭐 추세 자신 있는 건 보이는데 그것보다는 본인이 뭐 다른 기량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 선수를 이용한 뭐 2대2 스크린 플레이라든지. 좀 다른 부분을 좀 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아이돌산이 자, 경기를 잘 풀고 있고요. 태양TV는 파울이 6개가 됐습니다. 파울 트러블. 네. 자, 김정년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인사이드 공략, 스피드 무브, 골밑 올라가는 과정 간직 선언됩니다. 자, 이렇게 원샷 그리고 아이돌산 역시나 파울 트러블에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파울이 네. 상당한 지금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지금 상황은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누가 또 영리하게 파울을 더 이끌어내느냐. 또 상당히 승부의 어떤. 자, 김정년이 샤이트를 성공합니다. 자, 이제는 두 점차 그리고 아이돌산의 공격. 자, 파울 관리가 굉장히 네. 중요한 상황에서 커크의 킥볼. 마지막 순간의 승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들고 있는데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과정 바깥쪽 빼준 이 뒤에 지금 그렇죠. 네. 자, 김정년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파울만 얻으면 됩니다. 네. 파울만 얻으면은 무엇보다 확실한 득점 찬스가 생기는 거죠. 네. 18에게 조금 어필을 해봤는데요. 김정희 선수가 뭐 상당히 기량도 가지고 있고 네. 뭐 적극적인 디펜스는 좋은데 지금 상황을 좀 잘 빨리 판단을 하고 이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우 1구 성공. 자, 이제부터 자유투 파울이 선언될 때마다 자유투 투샷씩 주어지게 네. 되는데 자유투 성공률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울을 갖다가 어떻게든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유투 지금 다 집어넣고 있는데 자, 두 개 모두 성공하면서 양 팀의 점수는 동점이 되었습니다. 김정년 그렇죠.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김정년 왼손 네. 들어갑니다. 자, 또 한 번의 환호를 이끌어내고 있는 김정년 골밑까지 커크의 네. 블락슛.
자, 좋은 블락슛. 그리고 태양 TV의 공격, 핸드오프 김정년. 김홍기 소변하면서 아, 네. 김홍기 득점을 네, 올립니다. 아주 여유 있는 네, 득점입니다. 자, 동점을 만들어냈던 아이돌 울산이지만 점수차가 다시 조금 벌어집니다. 어려운 패스가 연결됐어요. 김동우 네. 안 들어갑니다. 이지샷인데 예.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흐름을 잘 끌고 왔던 아이돌 울산인데요. 그렇죠. 김정년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유로스텝 이후에 또 한 번의 득점까지 네. 양 팀의 점수는 석점 차로 벌어집니다. 외곽 네. 와 지금 약간 김정년 선수가 고무고무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네, 뭐 오늘 또 새삼스럽게 보니까 뭐 점프력도 있네요. 점프력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예. 신장 대비 블락슛 과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네, 아주 시원하게. 커크의 반패스. 여기서 한 번 더 실점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분위기를 넘겨줄 것 같습니다. 자, 빠른 스피드 네. 이지샷 실패. 자, 약간의 패스 과정에서도 계속 삐걱대고 있는 아이돌 산인데요. 네. 2점 슛 네. 흐름을 바꿉니다. 네, 아주 중요한 2점 슛이 나왔습니다. 네. 자, 최규선의 멋진 외곽 그리고 커크 센터 쪽 크로스오버 스피드 무브 오른쪽 코너 안쪽 들어옵니다. 멈춰놓고 점퍼 네. 실패. 최규선 리바운드 밖으로 다시 빼줍니다. 어느새 한 점 차예요. 네. 터치아웃 공격권은 태양 TV가 가져갑니다. 지금 뭐 패스하는 각도가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은 어려운 각도가 나왔는데 저럴 경우는 반대쪽에 서는 선수한테 볼 연결해서 그 선수가 전달을 하도록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김홍기 퍼스트 플레이. 네. 김홍기 네. 실패. 마지막에 네, 힘이 들어갔습니다. 네. 자, 지금 아이돌산으로서는 굉장히 침착해야 하죠. 최규선. 네. 약간의 흐름을 탄 뒤에 외곽 슛을 또 한 번 시도했는데 공격권을 넘겨줍니다. 자, 김정년이 인사이드 드라이빙. 네. 김정년. 아주 여유 있는 네. 득점을 계속 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김정년. 네, 지금 네. 패스 그리고 김홍기 쉽게 득점을 올립니다. 자, 석점차. 분위기가 거의 넘어간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여기서 아, 네. 네, 약간 꼬였어요. 네, 뒤쪽에서의 네, 블락슛. 지금 시간을 조금 보내고 있는 김정년. 네, 또 던지나요? 네. 자, 공격 리바운드까지 다시 가져옵니다. 그 본인이 던지고 본인이 이제 볼의 낙하지점을 이제 알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김정년. 자, 조금 무리하게 돌파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아이돌산의 공격. 김동우. 지금 흐름을 되찾지 못하고 있어요. 네,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한 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은 지금 뭐 게임 이대로 끝나버릴 것 같은 확률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전 타임이 요청이 됐고요. 네. 지금 29.1초를 남겨둔 상황에서 아이돌산은 석점 차로 뒤지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29.1초에 3점 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서로가 파울 트러블에 걸려있기 때문에 아이돌산이 정말 파울의 유도를 잘 해낸다면 그렇죠. 아직 희망은 네네. 있어요. 네. 지금 볼 소유권이 누구 볼인가요? 지금 자, 태양TV의 공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아, 네. 상당히 불리한 조건인데요. 그렇죠. 지금 공격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아이돌산은 타이트한 수비를 가져가야 되는데 저러다가 파울이 나오면 그렇죠. 위험하죠. 네. 아, 네. 자, 커크가 볼을 빼냅니다. 아, 네. 자, 덩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두 명의 선수가 충돌을 했고요. 네, 뭐 역시 예. 뭐 상당한 점프력을 지니고 있네요. 네. 순간적인 탄력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냥 디펜스가 저지를 안 했으면은 뭐 덩크 샷으로 연결되지 않았을까라고 보이는 아주 뭐 엄청난 점프가 나오네요. 자, 주영훈 선수가 부축을 받고 일어섰고요. 그리고 커크가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투샷 이렇게 되면은 자유투를 넣게 되면은 뭐 거의 게임은
승패가 기울어질 것 같습니다. 1구 성공합니다. 넉점 차까지 벌어진 경기. 곧바로 자유투 2구째. 2구는 실패. 네. 바이올레이션입니다. 네. 4점. 네. 자, 그리고 경기 시간은 약간은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17.9초에서 18.6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 김동우 네. 곧바로 네. 네. 안타깝습니다. 네. 자, 파울 유도보다는 우선 외곽 슛을 곧바로 시도를 했어요. 네, 지금 뭐 시간상으로 뭐 지금 시간이 없다고 만약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외곽에서 핑글 돌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던집니다. 리메 맞고 경기 종료. 네. 자, 부적 올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아이돌산과 태양TV의 경기 15대 19 태양TV가 넉점 차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4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김정현 선수의 기량이 돋보이는 한 게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제 U18부의 경기가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